하네요. 진짜 네. 사진찍이죠. 올해 이제 굉장히 저에게 특별한 해인데요. 앨범도 새로 나왔고, 그러니까 재밌겠다. 독립도 새로 하고 해가지고 요즘 좀 즐겁게 보내고 어때요? 저 있어요. 혼자 사니까 어때요? 일단은 좀 외롭다, 외로울 거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는데. 하시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4개월이면 아직. 네,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혼자 사는 기분이 안 드는 게 와.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혼자 사는 게 아니네요. 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저께 그 스페셜 DJ를 러블리즈 미주 양이 왔다 갔는데 그분도 이제 혼자 사는 지 4개월 됐더라고요. 너무 좋대요. 진짜 너무 행복하죠. 딱 4개월 차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요. 아주 뭐 청소하는 것도 좋고, 청소도 네, 뭐 좋고. 빨래하는 것도 좋고,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좋은데, 야, 그것도 다 좋아. 네, 이제 한 2개월 뒤면 이제 귀찮아질 거라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1년 안에서 이제 결판 납니다. 네. 혼자 살수 있나 없나. 저는 정말 끔찍합니다, 집 사정이. 얼마나 되셨죠? 이제 2년 정도 됐는데요. 저도 처음 나왔을 때는 야, 너무 좋다. 2년밖에 안 됐으니까. 30 이제 다 돼서 나왔으니까 지금 저의 집을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네, 가끔은 뭐 한번 누가 싹 한번 밀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외박하신다고. 자꾸 밖을 떠돌아요. 밖을 나돌아다녀요. 이렇게 되는구나. 없던 역마살이 생기는구나. 혼자 산지몇년 되셨죠, 유민상 씨가? 저는 오래됐죠. 거의 개그맨 하고서부터 했으니까 한 10. 와우. 너무 십몇 년된 건데 여기는 집돌이잖아요. 저는 이제 오히려 그 단계를 넘었으면 자리가 잡혀요. 자기만의 루틀이 다 생겨. 혼란 속에서. 혼란 속에서 루틀이 생겨. 발가락 내가 짚는 지점이 생기고 피해가는 지점이 생기며 내가 여기는 내가 정리해놓은 거 여기는 쓰레기. 남들이 보면 다 쓰레기지. 근데 이건 내 거고 이건 쓰레기야. 다 있어. 그만의 규칙이 다 있다 그러더라고. 다 생겨요. 예예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버티면 돼요. 인테리어도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아니면 계속 좀 뭘 사다가 지금? 네네 지금 이제 네 이제 약간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독립을 했는데 하필 또 바빠가지고 그러네. 거의 그냥 처음 들어간 그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가 지나면 조금 뭔가 더 꾸며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게 또 재밌지. 옷방이 상의방이 있고 하의방이 따로 있대요. 와 대박이다. 옷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직 이제 집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뭐 리모컨을 자주 잃어버리고 뭐 아직 물건의 위치를 아직 정확히 몰라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적응이 안 됐구나. 네네네네. 그럼 일단은 집에서 나갈 때 상의방을 먼저 갑니까? 하의방을 먼저 갑니까? 저는 상의방을 먼저 갑니다. 상의를 먼저. 네, 상의를 먼저 고르고 그다음에 이제 하의를 하의방으로. 네네. 하의 실종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에 그. 네. 어디부터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나. 그러면 들어올 때는 들어올 때에도 이제 상의방부터 들어갑니다. 상의방. 네네. 하의가 서운해하겠네요. 그렇죠. 왜 나는 항상 나중이야? 나야 상의야. 맨날 두 번째. 그럴 수 있어.